4살 아이를 매트 속에 거꾸로 집어넣어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살려달라는 아이의 외침을 듣고도 20분 넘게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였다고 주장한 관장의 변명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곽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태권도장에서 4살 아이를 중태에 빠뜨린 태권도 관장 최모 씨. 경찰은 최 씨의 행동에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중상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저희는 아동학대 고의가 다분히 있다. 판단해서 이제 아동학대 중상 혐의로 이제 구속 송치한 거죠. 실제 최 씨는 말려있는 매트에 아이를 거꾸로 집어넣고 20분 넘게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살려달라, 꺼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최 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 씨는 사건 직후 태권도장 내부 CCTV 기록을 모두 삭제했는데 경찰은 포렌식으로 복원한 영상을 통해 추가 학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4살 아이 외에도 이 태권도장에서 관장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총 3건 접수됐습니다. 평소에도 애들 막 때릴 때도 있고 저기 뭐 거꾸로 넣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경찰은 사고가 난 태권도장 원생 258명 전원을 상대로 아동학대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